브런치 세트 A 나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 트랜스젠더면 남자에서 여자로 맞죠? 반대로. 여자에서 남자로요? 네. 우와! 그 반대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여자에서 남자로도 수술이 가능하구나! 우와! 그러면 그 수술까지 다 끝내셨나요? 아니면 매일 남자처럼 변장을 하시는 건가? 네,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전 다 이해해요. 제 군대 후임도 트랜스젠더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전 그 친구를 엄청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좀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동등함과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속으로는 미친 소리라고 떠들어대죠.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면 틀리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은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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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여자 화장실은 저쪽 코너를 돌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어디죠? 여자 화장실은 저쪽 코너를 돌면... 남자 화장실 물어봤는데요. 무섭지 않으세요? 남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전 그쪽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 군대 후임도 여자 화장실 가는 걸 엄청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텐데요. 다른 눈 말고 이상한 눈.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당신을 응원해요.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 없잖아요. 제가 전장님한테 가서 당신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올게. 잠시만요. 화이팅! 땀이 뜬들이 약간 이상해. 그러게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엄마 어디 안 좋아? 당신 어디 아파? 뭐? 요즘 TV에서 보니까 중년 아줌마들이 암에 엄청 많이 걸리네. 엄마, 어디 아파?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엄마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빨래도 개나 말고 멍하니 한다 했고 TV도 꺼져 있는데 뚫어져락 쳐다보고 있고 나 갱년기다 싶었는데 엄마 진짜 어디 아파? 야, 죄송 볼게.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니? 당신 정말 아니지?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유튜브도 볼 수 있어? 너 너무 크다. 어디 가져가지도 못하겠어. 엄마 어디 가? 아니 뭐 나중에 이사 가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파트 당첨된 거 맞지? 엄마 진짜 우리 이사 가? 아 근데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있어? 여기도 살기 좋은데? 이사하면 목돈 나가는 엄마 목돈 있어. 목돈은 없어. 내가 돈 내가지고 니네 용돈 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한 푼도 못 모았어. 아 이거 나 저쪽으로 치워라. 아니 내 친구 자식들은 벌써 다 취업해가지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 거짓말 하지 말고. 왜? 못하겠냐? 왜 못하는데? 해봐. 지금 해봐. 해보라고. 어? 해보라고. 진짜 못하네. 거짓말이라니? 이게 나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말 했을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도대체 뭔데 그래? 그래 도대체 뭔데? 엄마가 얘 개소리 하는 거야. 신경쓰면. 내가 개소리를 한다고? 적당히 해. 너나 적당히 해. 괜히 사람 방해하지 말고. 넌 도대체 얼마나 없어. 지금 엄마한테 1억을 달라고 그래. 야 네가 수술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돈을 벌려. 아니면 그 사람이랑 이 집에 들어와 살아도 난 괜찮아.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내가 이 집을 나갈게. 엄마, 새로 만나는 사람은 어때? 직업이 뭐야?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엄마랑 셋이서 비즈니스 새로운 생활 같은 거 없어.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이제야 알았는데 남자는 무슨 남자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다들 내가 누군지는 관심도 없고 날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아,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중요한 사람, 그 사람 무생존자로 지정됐습니까? 저세요! 제 당신 친구 걱정하니! 아버지 좀 쉬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행하게도 가족 중에 생존자는 딱 한 분입니다. 뭐라고요? 딱 한 분의 생존자만이 새로운 정보를 위한 인력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데요? 맞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건...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끼리 딱 한 분만 지정 생존자로 선택하셔야 하며 30분의 시간 동안 선택하지 않을 시에 기회는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맞아! 이렇게 해서는 방법 찾을 거야. 아, 알았어. 그건 누나가 알아서 판단.
나 하지. 당신 뽕끄러 들어가. 내가 먼저 해? 어, 먼저 해. 나는 쓸데없이 감정으로 호소 안 해. 난 이 가족 중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나이도 젊고 체력도 되고 남자도 일에 배고프고 여기서 나보다 새로운 정부에 필요한 사람 있어? 너같이 정상관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라도 하겠냐? 나 정상이야. 아 왜 자꾸 나보고 정상이 아니래? 너 돌연쟁이잖아! 사람들은 겉으론 다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다 널 싫어해. 그게 사람들이야. 씨발! 네가 먼저 내 인생 평가해! 네가 먼저!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네가 내 이름을 알아! 네가! 아, 머리라도 나 이해해보려고 해봤어! 야! 너야! 없어, 아버지! 엄마! 그럼 뭐야 지금? 엄마를 위해서 자식들 죽을 수 있다는 거.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엄마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도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해. 나를 선택하고 싶어. 뉴클리어 패밀리를 썼을 때 제가 아, 이 작품의 제목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뉴클리어 패밀리는 핵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가 핵 방사능이 터지고 나서 이 세상이 종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핵폭탄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보편적인 가족과는 다르게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새롭고 또 깨끗하게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담고 싶어서 뉴클리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들의 인물에 있어서 제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는 어떤 정체성들이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제도나 환경을 위해서 제가 약간 무너지고 상처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제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진 작은 꿈들이 이루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두 개를 담고 많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빠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해 다 희생했는데 자신의 꿈을 진짜 이제 찾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어떤 캐릭터, 이 제도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사실 이건 미국에 있을 때 옆집에 계셨던 분이 백인 아저씨였는데 아들도 있고 자식도 다 있는 이제 결혼을 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서 딱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아빠라는 어떤 역할에 치여서 과연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을까. 엄마 또한 사실 그랬고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엄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 그런 것들 엄마의 인생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아들은 청년의 꿈입니다. 사실 청년의 꿈 이루고 싶은 어떤 현실들 근데 거기에 부딪혀서 스스로가 작아지는 어떤 청년의 현실들을 그려내고 싶었고요. 사실 딸을 통해서는 저희는 사실 트랜스젠더 하면 남자에서 여자로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그 반대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 주변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수자분들 관심을 가지는 척하면서 생소했던 어떤 소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제 스스로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인물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서사에 넣어봤습니다.